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노래도 나이스, 무대 매너도 나이스, 완벽한 팀워크도 나이스, 그리고 꽃미남 외모도 나이스. 자, 완벽한 네 박자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러 트로트 프린스들이 최파타에 떴습니다. 불타든 F4의 민수연, 김중현, 박민수, 공훈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둘, 셋, 봄나게 가자. 안녕하세요, 불타는 F4입니다. 와, 좋아요, 좋아요. 폼나게 가시네요. 맞아요. 네. 와, 폼나게 가자. 이런 슬로건? 뭐 이런 거는 다 누가 정하신 거예요? 또 아, 여러 가지 뭐 후보가 있었나요? 저희 지금 네. 나온 나이스맨 앨범의 가사 네. 중에 하나입니다. 아, 폼나게 네. 가자. 그래서 중현이 형이 저희 차용을 해서 예, 그렇게 예. 저희 인사를 하는 건 예. 어떨까? 아, 너무 좋네, 너무 네. 좋네. 예. 예. 중현 씨 아이디어가 예. 네, 네, 네. 빛을 발했네. 예. 네. 아니, 프로젝트 맞아, 팀이라도 맞아. 이제 예, 예. 또 이제 하나로 이제 좀 뭉쳐 보이는 게 아무래도 팬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예. 준비해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자, 폼나게 가자. 우리 불타든 F4 너무 반갑고 최파탄 처음이에요, 그쵸? 네, 네 맞습니다. 왜 이제서야? 정말. 저희가 그러니까요. 또 시작했다. 어. 민수 너무 떨림의 시간이 시작. 너무하네, 너무하네. 자, 그러면 민수부터 할까, 공우 씨부터 할까? 자, 아, 네, 자기 소개, 저... 네 인사해 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트롯맨에서 감칠맛을 담당하고 있는 공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타는 트롯맨, 불타는 F4에서 귀여움은 수현이 형 거고요. 어, 멈치... 활력 담당, 비타민 담당, 비타민에서 박민수입니다. 네, 오,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퍼포머, F4에서는 마태형을 맡고 있는 김중현입니다. 반가워요. 김중현씨. 네. 안녕하세요. 키링보이 같은 귀여운 외모와 달리 정통 트롯 외길 걷고 있는 10년차. 어, 오늘은 불타는 F4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수현입니다. 아, 왜 이렇게 잘해? 아, 여기는 수술 나오네. 와, 근데 느낌이 확 왔네. 10년째 정통 트롯만 하고 있네요. 오, 민수현 씨. 예. 고집쟁이죠. 고집쟁이. 오, 이거 옛날 건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트롯이 정말 대세 아닙니까? 아, 네. 네, 맞아요.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트롯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트롯을 듣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어린 팬들도 엄청 많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어, 정말 실제로 어, 어머니 아버지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옛날 그렇죠. 어, 되게 오히려 저희 또래보다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이 네. 더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이게 뭐 나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그 트롯 가수의 분위기가 있고 또 아이돌의 분위기가 있고 뭐 발라드 가수의 분위기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F1 완전히 아이돌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야, 아이돌 소리 들었다. 나이스. 아니 나이스. 완전히 뭐 브로마이드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고 막 이러시잖아요. 뭐 이렇게 팬들이 아, 너무 그렇죠. 저희 포스터가 예, 또 예. 이제 저희 앨범이 지금 나왔는데 그 자켓이 또 멋있게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포스터로 나온다면 방금 해주신 아~ 말씀처럼 네,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아, 네. 나이스. 네. 자, 우리 실제로 엄마가 불타는 트롯맨 같이 보다가 팬이 된 분들도 많다고 해요. 예예예.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 그 조카 예. 친구분도 사인을 부탁했다고 아, 가실 때 꼭 저희 네 명 다요. 예, 네 명 다요. 왜 계속 왜 자꾸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아,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아니. 원하는 가수의 사인을 갖고 나머지는 친구들한테 돌리겠죠? 아,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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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한 명이 누군지 너무나 예, 궁금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자, 신진영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공은 씨? 어, 불타는 트롯맨 중에 제일 잘생기고 노래 잘 부르는 4명 불타는 F4가 드디어 첫 최파타에 나왔네요. 화정 언니 제발 조명 좀 꺼주세요. 눈 부셔서 눈을 못 뜨겠어요. 제 입으로 이렇게 읽어도 그러니까. 될까요? 우리만으로 이렇게 빛이 난다라고 네. 해주신 건데 아. 조명 끌까요? 아니야. 그러니까 확인 눈이셔. 예. 아니. 자, 오하나 이삼님이 민수 씨. 아, 네. 네. MG대대 최고의 뉴트로보이 불타는 F4 최파타 출연을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나이스맨 네 분과 나이스한 DJ 최하정님과의 나이스한 케미 기대할게요. 기대해보세요. 기대해 주십시오. 예. 저도 한 시간 네 뭐 정말 라이브와 토크와 정신없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중현 씨가 할까요? 4904님. 네, 장차 트롯계를 이끌어갈 실력파 트롯 신예 아이돌 그룹보다 더 멋진 불타는 F4 응원합니다. 아 김중 연구소. 고혜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예, 팬분이 보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 그래도 딱 그걸 중현 씨가 읽어서 너무 좋네요. 맞아요. 예, 예. 네. 자, 그야말로 트롯 서바이벌 불타는 트롯맨이죠. 네 분 다. 탑7까지 진출해서 좋은 성적 거두고 또 유닛 그룹으로 데뷔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아까도 또 우리가 광고 나간 동안 얘기했지만 불타는 트롯맨 할 때 엄청 떨렸죠. 매주마다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 이제는. 아, 그렇죠. 정말 그 여기서 떨어질지 계속 갈지 맞습니다. 그걸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긴장감 그래도 그 스릴 있지 않았나? 그치. 확실히 육체적보다 그 정신적인 그 압박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오히려 경연이 끝났을 때, 이대로 조금 재미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아쉬움도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약간 즐겼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네. 그 경연 때 노래에 그 집중해서 노래에만 신경 써서 그 딱 무대를 만드는 그 경험이 언제 또 다시 겪어볼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할 때도 이렇게 레슨도 받고 그러세요? 저희 정말 어떤 노래가 선택을 하게 되면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 게 그렇죠. 맞는지 그때 되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길을 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무도 막 맞아요. 정말 춤 배우는 게 댄스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니 제일 잘하게 생겨가지고 서촌 대표 몸치거든요. 아 근데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원래는 민수 씨는 제일 아이돌같이 생겨가지고 댄스가 안 돼요? 아니요 형들이 더 잘하시겠지만 저는 춤을 정말 못 춥니다. 정말? 네. 근데 해냈잖아요. 저희가 정말 중현이 형 정말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아마 저 때문에 머리숱이 좀 많이 빠졌을 거예요. 저희 형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요새 아니 앞머리가 좀 많이 없어져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기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 안무라는 게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닛 그룹을 이제 F4가 이제 탄생이 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네 분이 뭉치게 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사실 7명인데요. 그 중에서 형님들 라인이 있고 저희 동생들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 형 이렇게 딱 형들은 이름이 뭐죠? 신혜손. 그렇죠. 형들은 앞글자 집단에서 신혜손이고요. 저희는 불탄 F4로 그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별로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형 라인, 동생 라인. 형이 설명한 거야. 우린 몰라. 그러니까 뭐 친하다 뭐 취향이 같거나 이런 건 아니고 친한 그냥... 거는 솔직히 다 친하고요. 맞아요. 케미가 일단 그 좀 아이돌스러운 케미라고 그치 아직 형, 형이 말해. 아 그러니까요. 그 저희는 봤을 때 동생 라인이고 약간 발랄하고 아직 애교도 많은 막내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 자체를 약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젊은 층을 좀 이렇게 타겟을 해서 할 수 있는 컨셉을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이게 그런 된 겁니다. 그 형들 라인도 젊은 층이던데 타겟이 근데 이제 형들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약간 좀 우리보다 조금 더 있고 그렇죠. 형들은 약간 좀 능수논란하고 이런 매력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중년미가 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형들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아니 그쪽도 젊은 층이에요. 형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온 세대를 아우러요. 맞아요 맞아요. 듣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룹 이름이 불타는 F4예요. 예. 그렇죠. 근데 F4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꽃미남인데 어제 F4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장난으로 F4 아무데나 그렇게 써도 돼? 막 이랬는데 맞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한 생각이십니다.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죠. 저희도 그 생각을 그쵸?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는데 네, 딱 보니까 F4 외에는 붙일 게 없네. 아이고야. 아우 나 너무 좋은데 오늘. 저희가 꽃다발도 준비해드렸지만 정말 꽃바구니. 예. 네, 꽃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칭찬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F4라는 이 뜻이 저희도 민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민망하니까 어떻게 이거를 조금 덜 민망하게 좀 소개할 때 어떻게 이해할까 하다가 F를요 있잖아요. F4가 아니라 판타스틱 4로 소개를 좀 하면 우리가 좀 덜 민망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 아니요. 괜찮아요? 두 분의 외모, 그러니까 네 분의 외모를 보면
노래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오 진짜요? 어? 왜냐면 너무 잘생긴 사람은 노래 못할 것 같잖아요. 칭찬이야. 아, 칭찬이야. 야, 엄청난 칭찬이야. 박수 한번 갑시다. 와. 그래. 어 노래 못할 것 같아 막 이러네. 와 지금 민수 씨. 아 지금 와. 나이스. 나이스. 그래요. 지난 10월 17일 네네. 불타는 F4의 첫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 이름이 이제 나이스맨. 예. 타이틀곡도 나이스맨. 자 어떤 곡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그 멧돼지 김시온 작곡가 분들이 주신 곡이고요. 이분들이 대표곡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임영웅 선배님 히어로 그리고 뭐 장민호 선배님의 뭐 대박 날 테다 뭐 종국 그 중에 우리 김중현 선배님께서 경연 때 불렀던 사랑의 스위치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작곡가님이시죠. 되게 다양하게 요새 트로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러시네요. 분들인데 일단은 락을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요.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예. 신나고 맞아요. 멜로디도 되게 속속 박히는 멜로디에다가 마지막으로 퍼포먼스까지 가미가 아이고! 되어 있는 곡이에요. 예. 활용 점 네. 전혀 트로트라는 색깔을 찾아보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 네. 층도 신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예.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F4의 첫 앨범의 타이틀곡은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예, 예. 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앨범에 이제 뭐 나이스맨 외에 인생극장, 네. 나의 연인, 나의 사랑 두 곡이 더 실려 있는데 어떻게 타이틀곡이 만장일치로 딱 합치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그 각각 멤버들이 다 한 열 몇 곡 정도를 받았는데 이 노래는 이제 제가 한번 처음에 듣고 너무 좋은 거예요. 형들이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노래 형 대박이라고 형들한테 한 명씩 다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형들도 예. 나도 그래. 지금 거의 1순위라고 다들 만장일치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아 여기서 우리가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겠다 였던 포인트였던 예. 것 같습니다. 다른 곡보다도 그럼 이제 예. 이런 데는 필수로 이제 안무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F4인데 예, 예. 칼군무 네. 해야 하는데 그 칼이 그렇게 날카롭진 않은 것 같고요. 예.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네, 갈고 있어요. 네. 열심히 갈고 있습니다. 저희 네. 뮤직비디오가 정말 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아직도 갈아야 네. 돼요 민수 씨. 이제는 다 갈아졌잖아요. 원하신다면 제가 예,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춤으로 성장을 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오, 이따가 자신감. 라이브 할 때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예, 안무 예. 위주로 한번 저는 노래 형들이 부르시고 저는 안무를 출까요 저는? 뭐 역할 바꿔보죠. 좋습니다. 감히 예. 김중현 선배님 앞에서 한번 불러볼게요. 아 주현 씨가 엄청 잘하나 보죠? 아 진짜 잘하나 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실 그 예전에 아이돌 활동을 했었던 그 경험 때문에 예, 예. 이제 몸이 좀 네, 트로트판에 와서 좀 춤꾼이 된 거지. 예. 사실 이제 그쪽으로 가면 또 인정 못하는데 저도 메인보컬 출신이에요. 댄서 출신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아이돌과 섞이다 보니까 예. 좀 그렇게 그럼 뭐야 주현 씨는 네. 지금 메인 보컬도 했다 하면은 뭐 보컬 댄스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거. 정말 주현 형은 정말. 모든 걸 맡고 만능이죠. 만능이죠. 만능. 네, 만능입니다. 아, 왜 그러세요? 얼굴 돼지 머리숱 많지 손도 예뻐. 야 벌써부터 머리숱 얘기를 하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요 나이스맨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요. 네네. 네. 아까 이제 민수 씨의 일동도 볼 수 있고. 기대할게. 네. 우리 중현 씨의 예 아이돌 출신의 극기도 볼 수 있고. 자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네 분 잡아드릴게요. 자 이제 불타는 F4의 라이브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이스맨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우! 나 진짜 안무 위주로 좀 해볼게. 열심히 쳐 열심히. 파이팅. 자 보실 수 있어요? Yeah. 벌써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노래도 잘 돼. 친구 어디 가면 눈길을 끄는 남자. 그래서 난 모든 걸 가진 그런 행복한 남자라오. 나도 힘들어 울곤 했어. 오늘부터 그다 힘을 내보자. 아 고민은 너 앞으로 가자. 시작합니다. 남자의 삶에 정답은 없으니까 분명히 가자. 가진 건 없어도 베풀 줄 아는 남자.
내게서 찾을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정하는 게 인생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이제는 나도 하늘을 날아볼까 잘 나가는 인생 지금부터야 아 사랑을 예식진 말아서 남자의 삶에 정답은 없으니까 봄나게 가자 가진 건 없어도 베풀 줄 아는 남자 불하고 말라 너무 신나네요. 예, 그 좋아라 좋아라 할 땐 진짜 좋아 죽겠는데요. 예. 저희도 그 부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신나요. 진짜 좋아라 좋아라. 노래가 너무. 자, 불타는 FY 나이스맨 라이브로 듣고 오신 지금 시각 1시 22분 되고 있습니다. 뭐 요 시간대 라이브는 괜찮습니까? 좀 목이 안 풀리거나 사실 이 시간대 라이브 할 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저희가 사실 네. 지금 이제 스피노프 고정을 하고 있는 예능은 그 리허설이 아침 6시 그래서 훈련이 좀 됐나 봐요. 달려 시간은 편하네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김정인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민수현 씨? 너무 좋다. 동네 엄마들 지금 들썩들썩했습니다. 이 노래가 들썩들썩하네. 아니 뭐 이렇게 뭐 모임이나 무슨 행사 같은 데서 이 노래 네. 하시면 뭐 분위기 완전 뭐 완전 업되겠는데요. 예. 와 좋다. 그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은 네. 정말 길거리에서 지금 정말 틀어져서 정말 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아, 네, 아 요즘 그런 거 잘 안 되잖아요. 뭐 저작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오 그건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정말 어디서 들으신 적 있다고 예. 인증 영상을 그렇구나. 찍어서 보내주셔서 그렇구나. 정말 감사히 네. 받았습니다. 맞아. 네. 길 가다가 이런 노래 좀 흘러나오면 너무 신나고 좋죠. 아, 저는 길 가다 들으면 춤출 것 같아요. 괜히 그래. 막 스톱 밟게 되고. 난 괜히 내가 나 박민수인데 하면서 다녀. 류은서 씨가 우리 지현 씨. 네. 잘생기고 노래 잘해 빠지는 게 뭐예요? 1열에서 호강합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최파타 보신 분들 그야말로 1열. 네. 로열석에 앉아서 아주 가까이서 보시는 건데 예 정말 김수정 씨가 민수 씨 이건 형들이 읽어주시면 안 돼? 나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읽어줄까? 아, 네 읽어주세요. 우리 민수 씨가 아니 우리 민수님 춤 많이 늘었네요.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나이스 외치실 때가 아니에요. 왜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안무가 없던데. 그게 아니라 제대로 출할 줄. 아니 옆으로 가고 이것뿐이 없던데 저도 해요 뭐. 네. 다시 보여드릴까요? 뭘 했는데? 아, 원래 이게 포인트 안무가 예. 한번 해줘. 아니 이거 헤드셋 빼고 한번. 제대로 아니 노래를 한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후렴 한번 불러. 그래 뭐 한 게 없는데. 모든 게부터 시작. 모든 게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모든 게 좋아라 완전 좋아라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 형성진보다 가사만 좋네. 몸치야. 제가 볼 때 오늘 민수야. 표정이 반 안무였어요. 몸치야. 몸치죠. 내가 하면 저래. 약간 아니, 정말 발전이 많이 된 겁니다. 선배님의 모습을 보신 것 같은. 갑자기 땀 나는데. 많이 든 거야. 이게 많이 든 거야. 많이 늘었어요. 와, 그러니까. 민수 씨가 준현 씨 머리 숱을 걱정하고
수가 있었겠네. 예, 예. 그럴만한데. 하여튼 민수 씨 계속 갈고 닦아주세요. 네. 계속 가세요. 예. 사실 예. 완성본이긴 한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나는 뭐 대부분 이러면 다 갈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 간다 그래서 좀 조금만 가셔야겠네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또 팬분들이 귀여워하실 것 같아.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이 병렬 씨가 네. 우리 민수 씨 호흡 괜찮으면 아 저희 최 부장님이 신나셔서 일하시다 말고 춤추시며 오늘 전 직원 칼퇴 오우. 라고 외치셨다고 덕분에 저희 직원 모두 칼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라고 대박. 진짜 멋지신 분이네. 퇴근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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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러다가 내일도 드시고 내일 모레도 드시고 직원분들께서 계속 드시겠어요. 6574님이 F4니까 비주얼 센터 궁금합니다. 솔직히 아, 누구예요? 그래요 누구예요? 비주얼 센터.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약간 민수 같은데요. 아 매번 바뀌어? 네, 네. 그렇게 오늘은 민수로 갑시다. 솔직히 선배님께서 한번 정해 주시면. 어머. 왜 아 그럼 안 되겠고. 왜 부담을 왜 그래? 그래. 너무 부담돼. 다 잘생겼잖아. 예. 그래서 어우 살인미소 살인미소. 그래서 정답은 오늘은 민수입니다. 아, 민수. 아니 왜냐하면 네. 저희가 왜 민수를 지목을 했냐면 네. 요즘에 아주 운동하고 다이어트 하느라 아~ 몸에 힘이 없어요. 아니 얼굴도 내가. 저렇게 작은데? 제가요 그 원래 이제 조금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서가지고 항상 정말? 이제 옷을 해주시면은 예, 예, 예. 벨트가 필요가 없었어요. 예, 예, 근데 예. 오늘 벨트를 오~ 오~ 아니 그러면 얼마나 다이어트 하신 거예요? 몇 킬로나? 지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사실 얼마 안 됐어요. 4일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진짜 체중이 많이 났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예. 너무 작은데 뭘 맞아요. 예, 예, 예.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네, 또 네. 중현이 형이 옆에서 많이 알려주고 요즘 운동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중현이 형이 몸이 원래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예, 아닌데 형이 예, 예. 왜 나 단단했어요 왜 그러세요. 오늘 빈수에 그냥 열심히 하고 예.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우리 8409님 네 민수현 씨가 네 부모님께서 불타는 F4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도 종일 F4 노래를 듣다 보면 힘과 용기가 생기신대요. 특히 첫 팬미팅 가시게 돼서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30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세요. 아 팬미팅이 오시는구나. 와, 와. 그러니까 30일날 팬미팅이 네. 있나 보죠. 예. 나이스데이라고 팬미팅이 첫 팬미팅이 잡혀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힘이 예, 나는 거예요. 자기 정말 좋아하는 가수들 응원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 불타는 F4에게 궁금한 질문 뭐 어디서 봤다 이런 목격담 또 있으시면 미담 이런 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알려드릴게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은 또 4부에서 함께 할게요. 보실 수 있어요? When you wake up Do you think about me 맞아. 누나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에 좌정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아 워너 과정 누나 워너 누나 아 워너 과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불타는 F4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김하숙 씨가 공시 연말 회식 노래로 결정했습니다. 나이스! 그러네. 감사합니다. 아, 회식할 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좋지. 너무 네. 잘 어울리죠. 윤수민 씨가 아 근데 불타는 토너맨 상금이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아 이 얘기 나와야죠. 저 같아서 욕심이 너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네 분 솔직히 경연 끝나고 아쉽지 않으셨어요? 아 그러니까 1등 상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6억? 네 맞습니다. 네. 와, 야, 그 6억이... 세금 떼고도 한 그렇죠. 4억은 와, 그럼 2등은? 2등은 없습니다. 상금 1등만입니다. 없습니다. 아 그냥 몰아주기구나.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쉽죠. 조금 아쉽겠네. 아쉽겠네. 그렇죠. 근데 그 노력
과정 속의 노력과 그 힘들었던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누가 되더라고 응원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어가지고 되게 화목하게 끝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일단 오,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약간 저희가 이제 서바이벌에 출연을 하는 이유가 사실 돈을 상금이 얼마야를 맞아. 보고 그쵸. 가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저희가 활동하면서 어차피 돈은 나중에 유명해지면 많이 벌잖아요. 그럼요.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맞아요. 생각이 그쪽으로 쓸려 있다 보니까 사실 맞습니다. 상금이 쌓이는 건 사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신이 없지. 네. 그거를 위해서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네. 그걸 받았을 때보다 축하해주는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아 맞아. 그 네. 1등 하신 분. 네네. 태진이요. 네. 좀 어떻게 쫙 좀 돌렸어요? 아, 선물점? 와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매번 그렇게 받고 있죠. 정말? 예. 정말 식사를 할 때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이 저희 내주셨고 저희한테 선물을 또 하나씩 다 아이고, 선물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열심히 돌아다니라고 저한테는 또 신발을 또 맞아요. 사주셨고 나 지금 깜짝 열심히 돌아다니는 차 한 대를 사주셨어요. 말해볼까? 슬쩍 그러네. 와 그러셨구나. 맞아요. 와 이 상금이 진짜 와 최고 아니에요? 역대 최고죠. 역대 오디션 최고죠. 네, 네, 그렇죠. 최고죠. 네네네. 와 나중에 10억까지 가겠네. 아니 막 다른 데서도 우리는 7억. 뭐, 그러면 뭐라. 다시 한번 참여를. 성내를 지금. 상금 보고. 그치. 아니 이렇게 여유가 딱 됐으니까 그 다음은 이제 상금 보고 한번 도전해볼 수 있죠. 네. 자 최다빈 씨가. 민수 씨는 원래 꿈이 경찰이었다면서요. 근데 경찰을 했어도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외모도 반듯하니 신뢰 100% 민중의 지팡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경찰이나 뭐 이런 거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이 있거나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또 자기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있어서 경찰 쉽지 않은데 경찰을 제가 택하신 사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현직 경찰관이신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경찰 생활하신 거를 봐보면서 자랐고 그런 네.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쵸. 저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트로트 가수를 하게 된 건 너무나 좋은 일인데 또 겹경사로 또 얼마 전에 그 서천군 경찰서 홍보 대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지금 명예 경찰관증이 또 있습니다. 의미가 있네. 네. 경찰이 되기는 됐어요. 두 가지를 다 이뤘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물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찰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러겠지만 뭐 평소에 나는 유독 이렇게 잘 지킨다. 법을 잘 준수한다.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네, 그 저는 초록 불에는 건너고요. 빨간 불에는 건너지 않고. 모범 시민이네. 네, 기본 아니에요? 기본인데. 아니 그리고 쓰레기 무조건 쓰레기통에 버리고요. 예, 예. 그리고 줍는 건 없나요? 그렇지. 선행. 네. 아, 줍는 것도 가끔 네.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가끔이요. 네, 네. 그리고 그 신호 잘 지키고요. 예. 아, 네. 고속도로에서 110 이상 밟지 않고요. 경찰관이 쉬운 건가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중현 씨. 네, 1007 님이. 네, 공은 씨 질문 주셨는데요. 취사병이라고. 아. 우리 남편이 진짜 네, 좋아합니다. 남편도 취사병 출신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우리 남편은 취사병 출신인데도 요리를 진짜 못 하는데 우리 공은 씨 는 요리를 잘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네, 제가 봤을 때 이 네 명 중에서는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사실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기보다도 정말 빠르게 만드는 음식이었기 예, 때문에 예. 요즘에는 정말 레시피 보고 영상 보고 만드는 음식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할 말 있는 게 전 공훈이 저를 초대해서 집을 놀러 갔어요.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음식을 잘하더라고 맛있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취사병이겠죠. 라면을 너무 잘 끓여요. 라면 네. 어떻게 끓여요? 라면도 정말 못 끓인 사람은 맛도 없겠거든요. 맞아요. 물 조절이 대박이야. 정말 물은 이미 냄비에 자국이 나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더 끓여서 네, 그만큼만 따르면 되고 사실 약간의 고춧가루를 조금 뿌리면 뿌리고, 되게 예. 얼큰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아, 면발을 좀 꼬들꼬들 아니면 푹 꼬들입니다. 꼬들꼬들. 네. 너무 맛있어 라면 근데 진짜. 근데 조금 꼬들하게 끓이다가 예. 거의 다 먹을 때쯤 풀어지는 맛이 또. 아 예. 그렇구나. 그런 철학이 좀 있네요. 제가. 네. 라면 잘 끓이는 취사병 출신. 취사병. 네. 자 육구 이하나님이 우리 민수현 씨 갈까요? 네. 네. 수현 씨. 예. 저한테 해주셨네요. 네. 네. 반려동물로 굉장한 거 키우시네요.
도마뱀이랑 뱀은 어떤 매력이 있어서 키우게 되신 건가요? 아, 도마뱀이랑 뱀을 키우세요? 질문해 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 어릴 때부터 키우고 싶었어가지고 이런 거에 관심 많고 그리고 중학교 때 제가 그 꿈이 원래 가수가 아니고 그 파충류 사육사였어요. 아, 파충류로 그래서 잠깐 키웠다가 잠시 또 보내고 이제 내가 독립을 하면 다시 꼭 데려와서 키우겠다 했는데 요번에 또 독립을 하게 돼서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키웠던 아이들인데 아, 그 아이들은 아니고, 새로 아이들을 데려와서 여러 마리 여러 마리죠. 여러 마리. 그 이런 파충류는 어떤 그 사랑스러움이 있나요? 이게 다들 처음 보시면 좀 징그러워하시고 좀 이게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다 보면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아이들이. 눈도 그렇고 눈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 공감을 못 하고 있는데 민수 씨는 아실 거예요. 와서 직접 만져봤어요. 어땠어요? 네. 도마뱀 와서 만져봤잖아. 아, 그 도마뱀은 작아가지고 아담해가지고 표정 봐. 그래도 봐줄만한 표정 좀 밝게 해주세요. 봐줄만한데요. 그 뱀은 제가 뱀을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뱀은 또 안 될 것 같아. 뱀은 안 무는 뱀인가? 그럼. 아, 이게 그러니까 물 수도 있지만 이게 자주 이렇게 손을 타주면 얘가 이제 온순해져. 그렇죠, 그렇죠. 많이. 네, 네, 네. 형 최근에 도마뱀한테 한 물렸다 하지 않았나요? 요새 이제 성장기여서 사춘기인가요? 뭐 아프지도 않고 귀엽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구나. 자, 김은혜 씨가 우준 씨? 네. 우리 중현 씨는 게임하고 맥주 마시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아신 거예요? 이거 이걸. 요즘에도 그러시나요? 아니면 새로 찾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스케줄이 없거나 이제 비는 시간에는 늘 게임이었어요. 취미가 그 총게임을 새로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최근에 한 5개월 전부터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뭐 일주일에 컴퓨터를 한번 킬까 말까 정도가 됐고요. 술도 많이 음주도 많이 줄였고 한 5개월 전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한 몇 년 만에 다시 시작을 했는데 요새 운동을 안 하면 불안한 혹시 이 느낌 아니요, 아시나요? 저는 그 경지까지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너무 안 불안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중현이 형이 이제 일정 때문에 만나면은 첫인사가 안녕이어야 되는데 와가지고 야 만져봐. 그러니까 그치? 그런 성취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아니 진짜 근데 맞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시구나 하루라도 안 하면. 네, 그래서 좋은 그래도 건강한 취미가 다시 그러네요,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서. 네. 그러네요. 운동으로 찾았다고 합니다. 네. 자, 화요일에 캐파타 초대석 오늘 불타는 F4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 네 분의 라이브를 한 곡 더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곡을? 인생극장이라는 곡인데요. 네. 정경천 선생님께서 작곡해 주시고 이건우 선생님께서 작사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최고 작곡 작사가 분들이라서 정말 뜻깊은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통 트롯인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통 트롯. 네네. 와, 우리 민수현 씨 좋아하는 거 정통 트롯. 맞아요. 정통 트롯. 정말 딱 그거죠.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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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불타는 F4의 인생극장 자 라이브로 들어보십니다. 너와 나의 얘기를 무대에 올리는 과정 슬펐을 때나 기쁠 때나 필름은 돌고 돌아 내 인생 지난 날의 장면을 되돌려 감아보면 그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 너와 나의 사랑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눈물 나고 꿈도 많은 사랑의 역사를 쓰고 있네 내 인생 극장은 끝난 게 아냐 내 인생 극장은 동시상영 중
너와 나의 얘기를 무대에 올리는 과정 슬펐을 때나 기쁠 때나 필름은 돌고 돌아 내 인생 지난 날의 장면을 되돌려 감아보면 그 중에 최고 하이라이트 너와 나의 사랑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해요. 눈물 나고 꿈도 많은 사랑의 역사를 쓰고 있네 내 인생 극장은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 극장은 동시상영주 내 인생 극장은 끝난 게 아니야 내 인생 극장은 동시상영주 와 너무 멋지네요 불탄 F4의 인생 극장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근데 우리 민수 씨가 노래할 때 표정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 정통 트로 부르니까 좋네요. 어 풍부하시고 행복함이 저절로 예. 정말 입에 귀에 걸렸다는 표현의 실사판. 예. 아, 많이 찢어져 있었나? 아니 그 주현 씨하고 케빈도 네. 되게 좋아요. 대부분 이렇게 남자분들이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웃음 좀 참지 않았어요? 네. 아니 사실 이게 저희가 그 재미 요소로 또 이렇게 찝고 있는 게 사실 네. 이렇게 너무 친하다 보면 남자들이 네. 서로 보기만 해도 그 친구들이 웃길 때가 맞아, 있잖아요. 웃음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뮤비 촬영할 때도 좀 이런 것 때문에 애를 네. 많이 먹었는데 그렇죠. 이겨내자. 그래서 한번 실전에서 좀 이겨내보자. 해서 오늘 잘 이겨내셨어요. 네 보고 예, 있습니다. 예. 이겨냈어, 이겨냈어. 네, 이겨냈어. 이겨냈어. 그래 난 공훈 형 잘 안 쳐다봤잖아. 자 우리 공훈 씨 9047님이 이게 노래여 본드여 뭔데 이렇게 귀에 쩍쩍 달라붙는겨 이래도 되는겨 사투리 아, 나 해보려고 했는데 사투리 쓴겨 이게 노래여 본드여 그렇지 이게 노래여 본드여 귀에 쩍쩍 달라붙는겨 이렇게 달라붙는겨 그러니까 제가 노래하신 예.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예. 쫙쫙 달라붙게 잘 불렀나 봅니다 저희가 아우 네. 아직은 쩍쩍 쩍쩍 달라붙었다. 신진영 씨가 민수 씨 인생 극장 따라 부르기도 쉽고 중독성 있어서 이미 노래방에서도 몇 번 불러갔고요. 요즘엔 집에서 설거지하며 따라 부릅니다. 아, 너무 감사하다. 아, 설거지하면서 좋겠네요. 예. 내 인생 박자가 좋아. 박자가 퐁퐁 떨 때도 짝짝 짝짝 짝. 확실히 트로트는 좀 따라 부르는 맛이 있어요. 맛있어요. 예, 예, 예. 그렇죠? 네. 우리 중현 씨가 손재남 씨가 네 여기는 제주도 귤 농장인데요 지금 아주머니 여덟 분이 귤 수확하다 말고 농장에서 춤추고 난리가 났다고 야. 합니다. 맞아 이게 아 신나는 예, 노동요에 예. 귤도 덩달아 신난 것처럼 흔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아우 좋네요. 예 지금 뭐 날씨 좋고 햇살 좋은데 네 라디오에서 또 인생극장 나오면 좀 이렇게 둠칫둠칫 네, 이렇게 딱 좋습니다. 예 아주 예.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민수연 씨 구구구 하나님이 네. 우리 엄마 생각나는 노래예요.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네요. 부모님 생각에 눈물 나요. 네 분 부모님도 이 노래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라고. 네.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시죠. 맨날 맨날 듣고 계십니다. 네. 아 근데 불타는 트롯맨 되셨을 때 뭐 제일 먼저 부모님이 너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고은 씨 어머님은?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가 제일 첫 마디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떤 말을 해주셨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나고 아유, 예. 얼마나 안쓰럽고 조마조마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못 보시잖아요 원래 또 네, 부모님은 그렇죠. 예, 민수 씨는 우선은 좀 그 무명 시절이 좀 길었어가지고 부모님께서 이제 고생했다 예. 그 마음 한마디 해주시고 또 아버지가 원래 그 매니저 일을 같이 해주시고 예, 계셨어가지고 예, 예. 아버지께서 우시는 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니까 너무 뿌듯해하시고 예, 예. 좋아하셔가지고 예. 네. 자 우리 999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이예수 씨가 지금 다 따로 살고 계세요.
그럼 진짜 만약에 숙소 생활을 해야 된다면 아 따로 사세요? 아, 네네. 네네. 네, 출퇴근. 좋네. 너무 좋네. 예. 다행히 아이돌, 개인의 공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음악은 아이돌인데 아이돌 시스템은 다행히 아닙니다. 예, 예. 합숙은 아니에요. 합숙 안 해요. 아, 네. 야, 그거는 돈이 좀 된다는 건데. 예. 크잖아요. 예. 그럴까요? 진짜. 예. 자, 광고 듣고요. 자, 1240님이 벌써 끝인가요? 아쉽지만 30일 팬미팅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멤버들의 새로운 모습 기대해도 되죠 하셨는데 아 30일 팬미팅 때 뭐 새로운 모습도 그래도 좀 많이 보여주시겠죠? 뭔가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기존의 팬분들이 생각하는 팬미팅은 확실히 아니고요. 어떤 차별점을 뒀냐면 정말 이렇게 코앞에서 소통을 계속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예, 진짜 예. 저희가 뭐 예. 음료수도 뭐 서빙도 해드리고 네. 약간 이런 지금까지 이런 팬미팅은 없어. 아 너무 재밌게 이거는 팬미팅인가 소개팅인가. 네 폼나게 한번 해보시기 좋았어. 바랍니다. 네. 네. 4778님이 오늘 네 분 보니까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다 하셨는데 네 분의 어떤 그 기나 이런 에너지가 너무 좋고 너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네. 나이스. 네. 좋아. 가져가 가져가. 정말 우리를 아주 기분 좋게 나이스하게 해주세요. 네. 자, 네 분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끝곡으로 불타는 F4의 그 타이틀곡이죠. 네. 나이스맨. 이것도 아까 라이브로 들으셨다면 음원으로 네.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자, 우리 불타는 F4 네 분과 같이 인사할게요. 저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재밌으셨어요? 네. 아유,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는 더 발전된 춤 실력으로 찾아뵙는 기회가 된다면은 볼게요. 좋았어. 나이스. 계속 갈고 닦으세요. 자, 불타는 F4의 나이스맨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나이스. 에러, 에러, 에러.